방법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손을 사용한 습관이 있습니다. 양손을 하실 때는 왼손에 침을 드시고 오른손에는 관을 잡습니다. 그리고 침 손잡이를 관 끝 구멍에다가 저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. 당연히 뒤에는 빠져나가지 않도록 뒤에 반대편 쪽의 구멍은 관의 구멍은 막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왼손으로 침을 잡고 침 몸을 잡고 관 안에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.